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당신은 그분의 전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경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올라오실 때 큰 환영과 예,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 1장을 탁 피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열두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가룟 유다는 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또 그 아우들이 모여 한 120여 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고 하면은 거기 여자들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여성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공식적인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도 여기에 내 눈으로는 두 명 있는 거예요. 두 명. 저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남자분하고 보니까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면서는 120이라는 숫자 속에는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학에 보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여성 해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것 중에서 아주 확실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의 위상은 남자들과 같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저는 시애틀에 사는데 현재로 우리 시애틀 스테이트 주의 주화가 여기 한국에 수국이라고 그러나요? 네, 수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꽃이 우리 주화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 저 꽃이 아주 만발해 있는 것을 봄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앞뒤로 저 꽃들이 피고 앞뒤로 이제 꽃들이 많이 피는데 앞에 피는 꽃 모양하고 뒤에 피는 꽃 모양이 좀 달라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 피는 꽃은 제가 물을 잘 주고 잘 가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주 보는 꽃이에요. 그것들은 다. 그래서 아름답게 항상 잘 가꿉니다. 뒤는 상대적으로 잘 안 가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꽃인데도 앞쪽 꽃과 뒤쪽 꽃이 달라요. 제가 오늘이 수원교회 와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앞쪽 꽃 같아. 앞편의 꽃같이 활짝 피고 밝고 빛이 나고 아름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쪽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여행 중에 제가 왔죠. 지난번에도 미션 코리아 때문에 잠깐 와서 초청해 주셔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할 말은 많지만 오늘 본문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엔 제가 와서 세 가지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나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만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건 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개적인 삶을 사셨다고요.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 3년 동안은 온 세상에 이스라엘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 드러낸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또 의무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를 처형한 직접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 빌라도에 의해서 명령돼서 처형되는 처형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 일련의 모든 주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목적이 있어요. 기록의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추호도 후일에도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만큼 내 죄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해방을 누리시나요?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셔야 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보면 사탄이 우리를 속여.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양심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양심은 여러분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기다렸다가 항상 여러분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가책을 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항상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양심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쫓는 삶입니다. 말씀을 쫓는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가룟유다 있잖아요. 가룟유다. 가룟유다의 최후는 비참했죠. 뭘 쫓아갔죠? 양심을 쫓아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양심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분들은 예수 믿고도 계속 양심의 소리에 쫓아가고 있다. 그거 잘못하면요, 그 최후가 비참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분은 가룟유다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갔던 사람이지만 그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무엇을 쫓았냐면 말씀을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네가 돌이키라. 나를 쫓는 일을 스탑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뻔뻔스럽게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1장, 20장에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변에서 만난 베드로는 다른 동료보다도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했고 거기 세 번 예수님이 사랑의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중에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가 됐죠. 그 기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비록 예수를 믿었어도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에 사단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로마서 8장에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간이 짧아가지고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됐어요. 근데 아마 오늘도 어쩌면 세 가지 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줄 수도 있어요. 작가들이 연속극을 만들 때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아주 아쉽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기술입니다. 기술. 네. 저도 기술을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죄사함과 함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이 신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 뭐 이런 것이 다 같은 맥락인데 그 링컨 대통령이 옛날에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해방됐는데 그 후에 후유증이 아주 컸어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 기가 막힌 후유증이 뭐냐면은 법적으로 노예들이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해방이 되고 나니까 노예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어진 자유가 그들에게는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떤 노예들은 다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자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해방의 능력을, 그 해방의 그 해방에 부여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사람들이. 아까 우리나라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너무 갑자기 됐어요. 그랬죠? 우리의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요. 한참 동안 혼란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6.25로 이어지고 또 6.25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재정권 아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어려운 시대에 핵심에 있었어요. 기독교 학생들이 과연 그 시대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 그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혼란이에요, 혼란.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잘 이끌어 그 자유를 누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를 겪었는데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뭐가 될 수 있냐면 방종이 될 수 있어, 방종. 얼마 전에 그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구원파 같은 것도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강조하니까 그 후에 후유증이라는 것이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게 자녀. 이 법적인 얘기예요. 이건 다 법적인 얘기.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을 다 모으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와서 사신 분이 계세요. 불법으로 여행을 왔다가 그냥 소위 그걸 미국에서 눌러 앉았다 그러거든.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된 불법 체류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틀림없이 아마 그 엄마가 주장했을 것 같아. 아버지보다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이 불법 체류자가 되다 보니까, 신분이 안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거야. 직장을 얻기도 힘들지, 뭐, 여러가지가 어렵고, 점점 미국도 달라져가지고 공립학교에는 애들이 또 못 들어가게 하고, 주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자기가 신분을 회복해 미국 국적을 가져야 되겠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길을 알아보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뉴저지에 있었는데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뭐가 있는 거 하면 닭 공장이 있어. 닭 치킨 공장이 있다고. 그 공장이 뭐냐면 치킨을 잡는 거야. 그거 잡아서 식재료가 되게 하는 그런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 가서 1년을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이제 주선을 해서 영주권을 준다 하는 광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그걸 보고 갔어. 부부가 같이 갔어요. 애를 어디다 맡겨놓고. 그래서 펜실베니아 닭공장 산속에 있는 닭공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그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죽어 나오는 그 닭들을 남편은 모가지 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목을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죽이면 옆에서 이제 그 엄마는 배가 갈라져서 나오는데 거기 창자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1년 12달을 하는 거예요. 계속 8시간 이상을. 그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더럽고 온 몸에 그 뭐예요 닭 피가 튀기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오로지 뭘 받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드디어 1년이 되니까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갔더니 영주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 우리 이름으로 영주권 두 장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붙들고 거기서 남이 보든 말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부인은 엉엉 울고 그랬대. 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신분이 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드디어 그게 되니까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거기서 춤을 췄다는 거야. 그리고는 입만, 사람만 만나면 얘기하는데 뭔지 난 그린카드 얻었다. 그린카드. 영주권을 그린카드라고 그러고. 그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 후에 교회 와서도 하여튼 항상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그린카드 받았다.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도 합법적인 신분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 뭐 우리나라도 요즘 뭐 외국인들이 와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는 뭐예요? 불법 체류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다. 큰 소리도 못 치고, 그 주인들이 구박을 해도 말이지, 거기다 고발도 못하고, 자기 신분 때문에. 그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야,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신분자가 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 죄삼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신분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미국의 영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백성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정말 그 부부같이 춤을 춰야 되지. 감격이 있어야 되지. 춤을 춰야 된다고. 춤춰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 때문에? 저는 추었어요. 초신자 때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나를 도와주시던 선배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집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오도 갈 데도 없는 처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럴만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제가 이제 이 진리에 목말라 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온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 집착을 하니까 조위선교라는 데 다니면서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제 나를 내쫓은 게 아니라 그분이 서울을 다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 나를 조위에서 뛰어놀라고. 나는 그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주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이 자기를 따라오리라 생각을 하고 그 짓을 했는데 내가 안 따라간 거야. 타이탄 트럭에 짐을 싣고 그때 우리 집은 김포구 형하고 나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 집을 얻어서. 그러면서 조수정 문을 탁 열어놓고 타라 이거야. 가자 이거야. 근데 내가 형님 저 안 가겠습니다. 그냥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이 탁 문을 닫고 전화번호 적은 걸 하나 휙 날려주고 배고프면 전화해. 그러고 가신 거예요. 한 서울 바닥에 홀로 남은 거야. 그날 집에 못 들어가. 그 집은 이미 우리하고는 끊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그 당시에 참 힘들었죠. 인간적으로 마음은 평안이 있었어요. 어떻게 볼 때는, 어떻게 할 때는 더 홀가분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노숙자를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주 홀가분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어쩌다가 그날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얘기가 서로 됐는데,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리니 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영접한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나보러 아버지라고 불러보래. 하나님을. 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어떤 분이 멀리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열 마디 중에 아홉 마디가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니까,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실족했어. 그래서 교회를 몇 주 안 나왔어. 그러다 그 부인이 이제 설득해서 다시 나왔어. 근데도 그게 안 고쳐져. 뭐, 기도만 시켰다라면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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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네가 한번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고 한번 불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만히 있다가 한번 불러봤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처지가 그래서 그런지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야. 진짜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느낌이 딱 오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당장 저녁 먹을 거 뭐 내라 잘 자리 걱정이 없어.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살았다니까. 진짜로. 예. 그날 저녁에 돈이 없었어요. 밥을 못 먹는데 우연찮게 누굴 만났어. 어떤 형제를 만났더니 물어도 안 보고 거기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글로 날 데리고 들어갔어. 물어도 안 보고 짬뽕을 두 개 시켰어. 근데 제가 짬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었어. 잘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모임이 있었어. 우리 조의선교회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 모임이 다 끝나고 다 갔어.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 남아서 의자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자기로 작정을 한 거야. 다 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의자는 몇 개 없고 가마대기를 깔고 모였어. 대학생들이.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의자를 다 정리하고 내가 가마대기를 말아서 접어놓고 하나를 쫙 펴놓고 거기서 이제 자는 거야. 그 빌딩이 월드비전 빌딩이었는데 이사를 가서 비어 있었어. 근데 계약이 거기서 사람이 자면 안 돼.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해. 계약은 계약이야. 내가 계약한 건 아니니까. 그냥 나는 거기서 자는 거야. 시영청 창문에 달을 보라 보고 누워있는데, 다 갔는데 한 5분도 더 지났는데, 5분이 뭐야. 한 10분 이상 지났지. 근데 저 바깥에 철문이 있었는데 거기가 탕탕탕탕 또 뒹기는 거야. 그래서 난 술주정뱅이들이 가다 가끔 그러나 하고 이제 그냥 있었어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또 조금 있다 또 탁탁탁탁 또 뒹겨.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있다가 또 탁탁탁탁 또 뒹기는 거야. 이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누구야? 그리고 가만히 나갔어요. 나가서 이 철대문 사이로 가만히 보니까 어둠컴컴한데 그 두 남녀가 와서 뚜딩기는데 보니까 그분이 우리 그때 모일 때 리더 중에 한 분이었어. 부부야. 그분이 와서 뚜딩기는 거야. 그래, 어떻게.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깜짝 놀래, 그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아직 안 가고 여기 있어? 이제 가야죠. 정리하고 이제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빨리 가. 근데 왜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번 가보고 싶대, 여기를 다시. 그래서 와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근데 네가 아직 여기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가야죠. 문 열어.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무슨 느낌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런 일이 없었어. 가다가 돌아와서 문득 뛴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항상 집이 가까워서 그걸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뭔 일이 있어? 그러는 거야. 그쯤 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어차피 알게 될 거야. 얘기를 했어요. 뭔 일이 있습니다. 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자야 됩니다. 왜? 여긴 못 자. 계약이 이렇게 안 돼 있어. 얘기했죠. 갈 데가 없습니다. 왜? 형이 이사를 가버려서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오늘 자냐 가고 내일은 내가 어디 잘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구나.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야,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할까요? 여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이 따라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신혼이야. 지하, 반지하에서 방 한 칸, 마루 한 칸, 복 한 칸에 사는 사람이야. 이분이 날 데려가더니 주섬주섬에 안방에 침대가 많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불을 받고 깔아놓더니 나보러 거기 자래. 자기들은 마루에서 잔대. 세상에. 아니, 나는 내가 마루에서 자야지. 어떻게 형님이 마루에서 자고 내가 거기 자는 거야. 아니, 너는 여기 자야 된대.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손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혼부부가 자는 침대에 어떻게 내가 뻔뻔스럽게 자냐고. 아이, 내가 마루에 잔다. 내가 자야 돼. 우리한테는 자네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잤다니까요. 그 조이선교회가 그랬어요. 진짜로 형제들이, 자매들이요. 그래서 거길 못 떠난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을. 근데 뭔 얘기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 저만 그래야 되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세밀하시고 더 자상하시고 정말 더 친절하시고 적절하게 아버지 역할을 하셔요. 아주 적절하게. 그 아버지는 어느 날 이별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야. 뭐가 걱정이 되냐고, 뭐가 두렵냐고요. 죽음 전어머에까지도 그 아버지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려야 돼. 이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거든.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아버지가. 그렇지 않겠어요? 누리세요. 코미디에 누리라는 프로가 옛날에 있었어, 얼마 전에. 내가 그거 보고 참 느끼는 게 많았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제대로 누리고 사나. 근데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는 누려도 됩니다.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또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가면은 태능에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얘기해요. 가면은 거기에 육군사관학교 안에 예수 믿는 교수들이 있어요. OCU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교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40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 안에.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연결이 돼가지고 접으러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매주 가기로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수업 끝나면 한 교실에 다 모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한 분이 저 뒤에 계신데 그분이 대령이야.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그래서 그 대령분이 오시더니 뒤에 앉아 계셨어요. 성경 공부 다 끝나더니 앞으로 나오셨어. 그랬더니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직업군인으로서 이제 대령인데 내가 여기에서 별을 달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승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못 달면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제대를 해야 됩니다. 직업군인으로서 장성이 되지 못하고 옷을 벗으면은 참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가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제가 분리해서 장성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길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신앙이 별로가 돼서 다른 분의 신앙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신앙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목사는 어떤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데 힘든 기도도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기도해서 장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굉장히 고급 장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양반을 뭐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군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매주 오시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야. 시간 맞춰서 공부할 땐 안 오고 딱 끝날 때쯤 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딱 와서 모자를 딱 벗고 딱 끼고 그 머리를 딱 내밀고 나중에 안수로 기도를 해달라.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어.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 참 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게 뭐 될까 하도 해보세요. 계속 해보면은 믿음이 생긴다고, 그게. 나중에는 내가 감사 기도를 했어. 장군 된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신난 거야. 드디어 12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것도 새벽 2시쯤 돼야 발표를 해, 이거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되긴 뭐가 돼요? 그렇게 해서 되면 뭐 다 기도하게? 큰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거 싫어해. 이런 경우 내가 물어본 이유는 여러분을 떠본 거야. 안 되기를 바라지. 근데 됐어요. 됐어. 장군이 되더라고. 그래서 양반이 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목사님 덕분에 별 달게 됐습니다. 목사님한테 처음 전화하는 겁니다. 내가 발표 난 다음에.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그분이 황대령에서 황장군이 됐어, 진짜로. 장군이 되고 나니까 성경 공부에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첫째 주는 바빠서 못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셨는데 딱 그분이 뒤에 나타나니까 맨 뒤에 앉았던 장교가 차렷 하니까 사람들이 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장교야, 다 장교야. 근데 딱 일어나서 부동자세를 하고 있다. 뭐야, 지금 성경 공부하는 데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군대 사회라는 건 그렇더라고. 쟤한테 다 이렇게 촤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앉으니까 다 앉아! 다 앉아. 야. 저도 차렷할 뻔해서 탁 해가지고. 분위기가. 그 양반을 막 아주 좋아서 어쩔 줄을 막 돌아보면서 막 공부는 저기 가고 이제. 그 왜 왔나 그랬더니 끝나고 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광고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내가 한 턱을 내는데 홍릉갈비집에 완전히 예약을 해놨으니까 공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갑니다. 이렇게. 그 40명이 넘는 장정들이 가서 갈비를 먹었어요, 그날. 완전히 문 닫아놓고 우리만 오게끔 해놨어. 시큰 먹고
내가 집에 가는데, 임은동에 가는데 당신이 차를 태워준다는 거야. 모시겠다는 거야. 이제 목사는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장군이 그랜저 차가 바뀌었어. 그큰 차에 날 모신다는 거야. 근데 그때 목사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걸 즐기면 안 돼. 잘못하면 이제 뿅 저는 가는 거야. 이 목사들이 이 목사님들이 이게 잘못하면 가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자기 교회에 뭐 장군이 있고 뭐 국회의원이 있고 뭐 뭐가 있으면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이게 목사들이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난 딱 한 번만 탔어 그 차를. 얼떨결에고 아 그래가지고 모셔놔주고 그래. 내가 차에 가면서 물어봤어. 장군이란 말이 잘 안 나와, 처음에. 밤낮 황대령, 황장군이. 아니, 그래. 별을 달고 나서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아, 보세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운전수 계급이 달라졌죠? 예. 차가 달라졌죠? 예. 월급이 달라지죠? 목사님, 모르시지만은, 사실은 장군이 대령급하고, 장성급하고 차이는 한 70가지가 넘는데, 그 차이가. 예. 이거 거의 다 육군 규정집에 다 거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장군이 된 이상은 이제 그 기록된 게 다 자기한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다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거야. 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별을 달길 원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하지만은 여러분 그 황장군이 황대령 때는 그 규정집에 장군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자기하고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 아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건. 그러면 딱 장군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을 갖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규정집이 그 규정집을 읽을 때 황장군이 피곤하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겁겠죠. 옛날에는 그게 뭐 있으면 뭐해? 신경질 나는 거지 장군 안 됐을 때는. 근데 장군이 된다면 그게 나한테는 즐거움이 되는 거야.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할 수 있어. 하,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절대로 안 피곤하지. 그 규정집이 얇아야 좋겠어? 두꺼워야 좋겠어? 두꺼울수록 좋겠지. 그 불평할 리가 없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나쁜 건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주, 심판, 지옥 건 다 나하고 상관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이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들은 다 나하고 법적으로 맺어진 거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피곤하다고? 어? 두꺼워서 불편하다고? 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눈이 빠지도록 성경을 읽어도 즐거워야 됩니다. 성경은 폼으로 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책 성경 안 갖고 다니죠. 스마트폰 안에서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없어요 성경. 이 스마트폰이 다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옆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라서 우리는 일찌감치 성경을 띄어써다. 다 띄고 다 이걸로 해.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걸로. 내가 성경 몇 장 몇 장 하면 너무 빨리 찾아 그 사람. 아주 기술이 해라. 나보다 더 빨리 찾는 거예요. 이것도 다 교인들이 사다 준 거예요. 내가 옛날 밤낮 성경 원고 놓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거 갖고 하십시오.
동네가 그러니까 할 수 없었는데도 거기서 목회하려면 그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편리해, 지금은 진짜로. 뭐 여러분들이 뭐 귀에 꽂고 들을 수 있고 뭐 눈을 볼 수 있고 뭐 어디서든지 옛날에 전철 안에서 성경 탁 피고 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눈치 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보는데 보는 거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획득됐으면 그 자녀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된다고? 즐거움이 돼야 된다고.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고. 감격이 돼야 된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교사 두 분 같이 계속 얘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떳떳하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신분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됐죠. 세 번째는 다음에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세 번째야.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살아서 다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확실하게 알고 누려야 될 것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해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자녀의 신분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준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누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한 도리와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 기쁜 얘기를 영주권 얻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 얻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듣다가 나도 시민권 얻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을 쫓아서 와야 돼. 그게 전도예요. 전도. 내가 기쁘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특권을 누리면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쫓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사함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 또 신분에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과 심판의식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같이 그 특권을 누리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받고 감격하며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